건강한 식생활 두 번째 시간. 자, 왜 채식을 하는 것이 건강식인가라는 그 이유를 지난 시간에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간식을 하는 것이 이 소화기관을 굉장히 피곤하게 해요. 일단 식사를 했으면 다음 식사 때까지 적어도 4시간 정도는 소화기관이 일을 안 하고 푹 쉬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끼니를 먹고 그래야지.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자꾸 간식이 들어가면 소화기관이 계속 이 소화기관이 한번 시동이 걸리면 온 몸이 다 그냥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몸이 피곤할 때, 정신적으로도 피곤할 때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가 이렇게 에너지가 소모됐을 때는 소화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다 그러면 결국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다 이 모든 에너지 모든 힘은 갔습니다. 그래서 자꾸 간식을 특히 밤에 야식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푹 우리 몸이 휴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 여건을 보면 휴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휴식을 해야 되는데 밤에 아주 우리가 깊은 수면을 취하면서 이제 휴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휴식이 충분할 때 가장 예를 들어서 면역 세포가 T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해서 죽인다 이런 기능들이 면역 기능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휴식도 중요하다는 거. 피로가 쌓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푹 휴식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두 끼만 먹는 게 더 좋다. 왜? 장이 더 잘 쉬니까. 이런 얘기도 해서 일일 이식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꼭 이식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휴식을 위해서 저녁 식사는 아침 식사, 점심 식사보다는 비교적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 이 소화기에 부담이 많이 되고 특히 밤에 또 간식을 했다. 출출해서. 그러면은 이 수면을 깊은 수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져요. 왜 소화기가 계속 음식물의 소화를 위해서 계속 운동하고 있으면 수면이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녁 식사는 비교적 이제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몸의 기관에 이 휴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휴식을 위해서도 밤 10시 이후보다는 밤 10시 이전에
주무시기 시작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질문 중에 박사님 생선은 어떻습니까? 생선이 뭐 그냥 육고기보다는 좀 더 기름기가 적다는 의미에서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은 이 생선들도 다 너무 오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생선을 먹을 때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레위기 11장이라는 데를 보면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는데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재밌는 말인데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저도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왜 이런지 누가 어떤 과학자가 연구해 놓은 게 있는지 찾아봐도 전 못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게 성경 말씀은 과학적으로도 옳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왜 이럴까 하고 연구를 좀 해보니까 재밌는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것이면 괜찮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예를 들어서 둘 다 없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뭐 전복, 뭐 조개, 새우 이런 것들은 뭐 오징어, 문어 이런 것들은 사실상 참 나빠요. 이런 것들일수록 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류들은 별로 깨끗한 물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늘은 있거나 지느러미는 없고.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도 없다.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 이 물이 얕은 물에서 많이 살면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 없다. 그럼 뭐 뱀장어 그렇죠, 갈치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청소부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 다음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은 어떤 생선이에요? 조기, 뭐 연어, 뭐 돔, 그쵸, 우럭, 이런 류인데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들은 이제 비교적 깊은 물에 살면서 깨끗한 물에 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발암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발암 물질 중에 암 연구가들이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가장 지독한 발암 물질이었는데 그 발암 물질을
질산 아민이라는 그런 발암 물질입니다. 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물질은 아질산염, 염 뺐죠. 아질산염에다가 아민이라는 물질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질산염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질산염이 소금에 절여졌을 때 아질산염이 돼요. 그러면 질산염은 어디서 오느냐? 질산염은 모든 채소에서 옵니다. 그러면 채소가 나쁘겠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채소로부터 질산염이 오는데 이 질산염을 절이면 아질산염이 된다. 그런데 이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은 전혀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 아질산염이 이 아민이라는 물질과 합하면 그러면 이게 발암 물질이 돼버려. 그럼 아민은 어디 있는 물질이냐 하면 이 해물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영덕, 대게, 꽃게, 새우, 오징어 이런 것들은 특유한 냄새가 있잖아요. 그죠? 꼬릿꼬릿꼬릿한 냄새. 그런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민이에요. 그래서 이 아질산 채소로부터는 아질산염에다가 이게 아민이 합하면 이게 아질산 아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채소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특히 생선을 먹을 때는 아민이 많은 그런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걸 먹으면 아민이 많은 생선을 먹으면 우리 뱃속에서 그 생선 안에 있는 아민과 우리가 채식으로 건강식으로 먹은 그 아질산염이 합해서 아질산 아민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질산 아민이 제일 많은 음식들은 어떤 음식들이냐? 주로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먹는 젓갈 김치. 김치는 채소고 그 채소 속에 아질산염이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젓갈을 넣으면 젓갈 넣는 것들이 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 뭐 새우니 뭐 이런 거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그 젓갈 그 통 안에서 아질산 아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 뱃속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이 성경이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걸 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이런 아주 나쁜 그런 발암 물질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거에 대하여 경고한 것 같아요. 참 놀라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참 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기에 대해서도. 여기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기는
잔위에 불사르라. 아, 그래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예, 참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너희는 그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 참 좀 고약한 하나님 아니에요? 맛있는 건 다 자기 혼자서 먹겠다고 그러고 우리 보고는 기름을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왜 그럴까? 그 사실 이 기름은 동물들이 이제 풀을 뜯어 먹었을 때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 풀에다가 무슨 살충제를 뿌렸다. 이렇게 되면 그 살충제를 풀과 함께 먹게 되면 그 살충제는 그런 나쁜 것들은 다 지용성 물질로서 기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지난번에 그 삼겹살 얘기할 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해로우니까 또 우리를 죽이는 그런 독성 물질이니까 그거는 너희가 먹지 말라. 그런 거는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그게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는 너희를 죽일 것인데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다 내 아들 예수가 책임졌다. 그래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말은 모든 죄는 내가 책임졌다 이 말입니다. 참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그런 기름을 먹을 생각하지 마라. 그 속에는 너희를 죽이는 독이 있으니까. 참 은혜로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모든 영양소를 고루고루 이제 섭취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양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영양소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런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이것도 우리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우리 의사라도, 영양학자라도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속에 아직도 충분히 있는, 우리 몸 속에 충분히 있는 영양소들은 희한하게 그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봐도 그날은 땡기지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땡긴다, 땡기지 않는다로서 어떤 영양소 또는 어떤 음식이 언제, 얼마만큼 필요하냐가 결정이 돼요. 근데 그 땡긴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신비로운 거죠. 그렇죠? 지난번 제가 기린을 보여줘. 뼈를 먹는 기린. 기린이 무슨 자기 몸 안에 인과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뼈 속에 충분히 들어있는
인과 칼슘이 이 기린 몸에 부족한 경우에는 희한하게 기린이 이게 땡겨요. 부족하면. 기린은 왜 땡기는지도 몰라. 뭐 기린은 인이 뭐며 칼슘이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땡기는 이유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이 아프리카에 이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에 살고 있는 이런 원숭이들이 있는데 이 원숭이들은 주로 나무 잎사귀, 과일 이런 거 이제 먹는데 이 원숭이들이 이런 잎사귀는 이런 잎사귀를 여기 보면 먹관바 라고 부릅니다. 이 먹한바는 별로 원숭이들 안 좋아한대요. 안 좋아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을까 말까 하는데 이 먹한바 잎사귀를 이제 먹고 나면 아 원숭이들이 이상한 짓을 한대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산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숯을 찾는데 이 통나무를 태워서 여기 이제 숯이 있는데 그 벌써 원숭이 두 마리가 가서 숯을 찾고 있죠. 그 숯을 찾으면 이렇게 숯을 들고 초콜릿 먹듯이 이 숯을 씹어 먹는데 그 이제 과학자들 볼 때 너무 이상하잖아요. 재밌는 현상. 왜 그럴까? 왜 그 먹한바 잎사귀 이 잎사귀를 먹었을 때만 생전 안 하던 짓, 수철 찾아서 이렇게 수 먹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아하, 이 먹한바 잎사귀에는 독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독이 있으니까 먹한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치 필요해진다. 근데 원숭이들이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원숭이들이 이 먹한바 잎사귀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필요할 때는 이 먹한바 잎사귀를 땡기게 해서 먹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먹여야 돼? 수치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수 생각이 나게 하고 수치 땡기게 하면 이 원숭이들이 원주민들 동네에 가서 이렇게 수치를 찾고 찾으면 이렇게 먹어서 그 먹한바 잎사귀 속에 들어있는 그 독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제거해 주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그 어미 암탉이 어떻게 계란을 품고 알을 어떻게 돌려주는 것도 어미 암탉들은 자기들이 왜 알을 돌려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돌리고 싶은 거야. 얘들도 원숭이들도 그냥 먹한바 잎사귀가 오늘은 왠지 먹고 싶고. 그다음 그것만 먹고 나면 뭐예요? 수치 먹고 싶고 이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 자연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그 생기가 그 성령이 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땡기게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모든 여러 가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거죠.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조절해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생기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왠지 땡겨.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의 경험 중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요즘은 피검사를 하는데 제가 그 미국서 의사 하던 그 1970년도, 80년도, 90년도 제가 젊을 때죠. 제가 40대, 50대니까 그때 하던 혈액 검사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많이 해요.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그래서 그 마그네슘 성분이 부족한 경우가 지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피검사 할 때 마그네슘 검사는 포함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마그네슘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몸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고 피곤하고 그 다음에 자꾸 근육에 쥐가 잘 나고 그렇대요. 그런데 그 이제 이 강원도에서 아주 가난하게 이제 살다가 이제 서울대학으로 들어간 그 강원도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그런 이제 사람이 서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자기 아내 보고 나는 이제 감자하고 옥수수 강냉이는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막 그러니까 그때는 쌀밥 못 먹고 막 맨날 강냉이하고 감자만 막 뒤집다 먹었으니까 막 그 지긋지긋해서 이제 보기도 싫으니까 이제 뭐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래 가지고 그때 뭐 대운가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 가지고 이제 그 해외 LA 지사 뭐 이제 뭐를 맡게 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멕시코 시티라는 그 멕시코의 수도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출장을 갔대요. 근데 그 멕시코 시티는 뭐 공기도 그렇게 나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물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물에 그냥 세균이 감염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이제 설사를 장염에 걸려가지고 설사를 일도 못 보고 호텔 방에서 그냥 꼬박 그냥 설사만 하다가 이제. LA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주 컨디션이 안 좋아. 설사는 멎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게 이제 마그네슘 부족 증세야.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래서 좀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마그네슘 검사는 안 했으니까 다른 건 다 정상으로 나와.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컨디션이 나쁘지? 막 피곤하고. 근데 그게 실상은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왜? 설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그네슘이 좀 많이 빠져 나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음식에 마그네슘이 제일 많냐고 하면 감자하고 옥수수에 제일 많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동안 안 먹었으니까 설사를 보통 해도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까지는 않는데 이 사람은 워낙 뭐예요?
그걸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몸 컨디션은 안 좋은데, 이상하게 그 설사가 끝나고 멕시코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로는 이 사람이 자꾸 뭐가 땡겨? 자꾸 감자 같은, 감자 옥수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린이,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뭐 생각을 자꾸 나게 한다고? 뼈가 자꾸 땡긴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 왜 기린에게 그렇게 땡기게 해요? 기린은 교회도 안 가는데.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확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교회 안 댕겨 하나님 안 믿어. 안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지금 마그네슘이 필요하니까 자꾸 옥수수가 땡기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말을 바꾸면 권위가 떨어진다. 그래서 남아 이런 중천 겁니다. 남자가 남자의 말 한마디는 그 천금과 같이 무겁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옥수수가 먹고 싶은데 마누라한테 해놓은 말이 있잖아. 옥수수는 이제는 보기도 싫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옥수수 해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런 거를 남편들의 땡고집이라고 그래. 자, 여자들은 그거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참 편리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누라한테 옥수수가 먹고 싶다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 부인. 부인한테. 근데 그 부인이 남편을 사랑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부인이 남편을 미워하고 있고, 언제쯤 이혼하자고 그럴까? 그런 거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부인 보고, 너희 남편 옥수수 좀 쪄줘라. 이렇게 얘기 못 해. 근데 이 부인은 남편을 참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침에 퇴근을 하고 나서 이제 남편 그 와이셔츠를 이제 빨아가지고 착 데리면서 남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슈퍼를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오늘 저녁거리는 충분하게 냉장고에 다 충분히 있는데 오늘 저녁 반찬거리는. 근데 왠지 슈퍼에 지금 가봐야 꼭 사야 될 것도 없는데 슈퍼를 가고 싶더래.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또 땡고집이 있어가지고 갈 필요가 없을 때는 가고 싶어도 안 갑니다. 근데 여자들은 갈 필요가 없어도 가고 싶으면 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슈퍼에 탁 들어서니까 그날따라 어떻게 방금 싱싱한 옥수수가 입화가 돼가지고 그것도 세일이야. 너무너무 싸고. 그런데 이제 그 옥수수를 탁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이거 사서 오늘 남편 쪄줘라
근데 이 여자 생각, 우리 남편은 옥수수 안 먹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날만은 어쩐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남편이 옥수수 안 먹는다 그래도 오늘은 뭐예요? 먹는다 그랬어.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느낌이 하나님이 주는 그 남편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려는 남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은 몰라. 이 자꾸 어떻게 오늘 자꾸 남편 옥수수를 해주고 싶지? 이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그날은 슈퍼에서 옥수수를 이렇게 보니까 왠지 오늘은 남편이 뭐예요? 그 옥수수를 먹을 것 같다는 감이 자꾸 드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샀어요. 옥수수 사고 나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대로 하고 나면요, 괜히 기뻐요. 이제 그런 게 아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런 거는 다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참 도와주고 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그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영적 에너지가 나한테도 와서 내 뇌파가 알파파로 변해. 그래서 참 그런 불쌍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봉사를 한다,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참 그 알파파를 만드는 데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옥수수 사와서 사왔는데, 남편이 또 이제 퇴근해서 집으로, 이제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따라 옥수수가 먹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내가 옥수수 안 먹겠다고 그랬지만, 오늘 저녁에는 가서 옥수수를 좀 사다가, 쪄달라고 그래야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는데, 이제 부인한테서 전화가 왔어. 여보, 어디쯤이야?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아? 왜 물어봐요? 그 남편 도착하는 시간에 딱 옥수수가 쪄지도록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그래서 왜 그래? 왜 도착 시간 알라 그래? 그러니까 그냥 부인은 또 안 먹는다는 것도 쪄놨다고 말하면 남편이 또 야단칠까봐 그냥. 그래서 이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드디어 착 도착해서 문을 열고 탁 집 안에 들어서니까 입에서 침이 촥. 그 침이 확 돌면서 그 옥수수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보, 당신 어떻게 알았어? 내가 옥수수 먹고 싶어 하는 거를. 당신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와이셔츠를 데리고 있는데, 어쩐지 당신 오늘은 옥수수를 먹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편이 안 먹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그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가서 남편을 꼭 옥수수를 먹여주시려고 그렇게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아름다운 현상,
남편의 먹고 싶은 마음이 그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전달이 돼. 그거를 우리가 이심전심이라고 불러요. 그 이심전심이 있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심전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 이 성령의 존재는 정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사랑의 흐름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미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시켜 놓으셨구나. 감사하다. 라는 이런 사랑 속에서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이심전심 현상이라든가, 왠지 내가 뭐가 먹고 싶다든가, 뭐가 땡긴다든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기로 우리 유전자를 조절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뜻대로 되도록 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노력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야,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가능하면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느끼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시면 정말 뉴 스타트가 멋지게 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뭐 좋은 거, 비싼 거를 이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비싼 거면 아예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싸게, 흔하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 스타트 센터에서는 가게가 없어요. 사실 모든 뭐 환자들을 받는 그런 뭐 치유 센터라고 해서 곳에 가면 반드시 그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기 저 구석에 에어컨 있는데 그게 이만큼 해서 가게를 하나 차려놓으면 상당히 수입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256기는 특별히 이거를 40% 세일하겠다 이래서 하고, 이거 먹으면 뭐가 좋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이상구 박사가 몇 마디 구다를 치면 그 재고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좋은 거라고 팔아서 뭐 하루에 세 번씩 먹었어요. 이러면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해롭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 채식 건강식을 쭉 계속 하신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좋은 거라고 해서 먹을수록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베타카로틴을 폐암 예방제로서 더 먹을 그 알약을 먹을수록 더 나빠져. 그래서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너무 과잉 섭취하면은 그것 비타민 C 때문에도 암 발생이 촉진될 수 있다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히 섭취하도록 절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을 아차 오해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 절제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겹살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근데 내가 암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니까 그 좋아하던 삼겹살도 이제 먹을 수가 없다. 왜? 절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절제라는 것을 내가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겼다라고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니까 이거 먹을 자유도 없고 저거 먹을 자유도 없고, 자유가 없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절제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먹을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삼겹살 먹을 자유가 없어졌다. 그놈의 뉴스타트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 대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옳은 생각일까요? 긍정적인 생각일까요? 아, 내가 옛날에는 삼겹살에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뉴스타트를 통하여 나는 그 나쁜 삼겹살로부터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게 옳은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분, 삼겹살 먹을 자유라는 말은 암 걸릴 자유, 동맥경화 걸릴 자유, 고혈압 걸릴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을 자유라는 것은 내가 그런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죽을 자유를 구가하는 거나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를 다 듣고 보니까 아하, 내가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려왔던 것이 아니라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삼겹살에 내가 삼겹살 없으면 밥맛도 없었던 나. 그렇죠. 담배에 내가 뭐가 되어 있었던구나? 노예가 되어 있었구나. 뉴 스타트를 통하여 이 담배와 술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술로부터, 그 담배로부터, 삼겹살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식구구나. 그래서 그 해방이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그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시켰어. 그랬더니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와, 이집트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는 거죠. 그처럼 여러분이 뉴 스타트 시작하기 전 그때를 뒤돌아보면서 삼겹살 먹을 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나님이 해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때 노예 시대 그때는 삼겹살도 먹고 좋았는데 아시겠죠? 인간이 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그런 것이 그런 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않고 그게 자꾸 생각이 날지라도 그런 생각 자꾸 또 삼겹살이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 채속계암에 걸려가지고 이놈 뭐 삼겹살 먹을 자유도 빼앗겼구나 이렇게 되면 그게 나쁜 뜻이에요. 그게 유전자에 내가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는 알파파가 흐르다가도 무슨 파가 돼버려? 베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이냐? 나는 담배 없이 못 산다. 담배 피울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건 진실이 아니야. 그건 무엇에 불과하다? 사실에 불과해. 그러나 진실은 내가 삼겹살 먹을 자유를 뉴 스타트 때문에 빼앗겼다. 그건 사실일 수는 있어. 어디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을 기준으로 볼 때. 그러나 진짜 진실은 뭐예요? 이 뉴 스타트를 통하여,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내가 찾았다. 그리고 그런 술과 담배니 이런 내 건강에 해로운 음식으로부터는 나는 드디어 뭐예요? 해방되게 됐다. 자, 이것이 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더 진실을 향하여 더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뉴 스타트하는 사람으로서 옳은 것이고 그것이 생명적이고 그렇게 돼야 진실이 들어가야 그 진실 속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큰 힘을 받아서 유전자가 회복돼서 결국은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